이런 뭐 그 정과 아까 제가 그 정과가 있었잖아요. 정과가 밀전 정과인데요. 이 밀이라는 게 아시지만 꿀 밀자고 전자가 아까 전오지류에도 나왔었죠. 이 전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달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전 모과 밀전 산사 이런 것들은 꿀을 넣고 오랫동안 달여서 만드는 과자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과자들이 서양 과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서양 과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버터라든지 그 마가린이라든지 그런 유지류, 그 다음에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버터 향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먹으면 고소하다, 맛있다, 달다 그런 느낌과 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과자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주로 제가 이제 해왔던 그런 밀전과들을 보면 좀 꿀을 가지고 오랫동안 달여서 재료 본연의 그 아름다움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그 완전히 서양 과자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과자는 밀가루와 버터와 우유, 계란,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게 이제 오븐이라는 기구 속에 들어가서 카라멜화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달콤한 향과 그다음에 갈색의 그 먹음직스러운 색이 나서 사람들한테 야 먹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과자는 꿀을 오랫동안 재료 속에다가 천천히 투입을 시킴으로써 갈색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서양 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갈색을 똑같은 갈색인데 내 귀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기름을 넣지를 않아요. 그냥 꿀과 재료의 수분, 재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부제가 필요가 없어요. 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방부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꿀에 밀랍이 꿀하고 또 밀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랍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밀랍도 천연 방부제고 꿀도 오래 달이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과자를 만들 때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밀전과를 만들므로써 그 보존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드셔보셨잖아요. 밀전 동과 그게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과자인데 동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박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커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작은 것도 그러니까 5kg부터 보통 10kg짜리를 우리 음식할 때 많이 쓰는데 동과는 재밌게도 좀 큰 게 사실은 이 밀전 동과를 만들 때 좀 뭐라 그럴까 동과가 잘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오래 묵을수록 단단하고 치밀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그 동과 특유의 약간 그 서걱거린 느낌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번에 해가지고 온 거는 좀 작은 거였어요. 한 5kg 정도.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완전히 여물질 않아가지고 사실 제가 100% 원하는 그런 식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밀전 동과의 그 생명이 뭐냐면 약간 그래도 투명한 느낌이죠. 그 투명한 느낌이 이렇게 호박 제가 그 책에다가 이렇게 호박 보석에다 비유를 했는데 옛날 분들은 그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루비도 아니고 사파이어도 아니고 에메랄드도 아니고 호박을 굉장히 옛날 그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지만 호박을 굉장히 귀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리고 그런 호박 색깔을 부의 상징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동화전과를 만들면 그게 호박 색깔이 나요. 근데 그 동화라는 그 식물이 좀 재미있는 게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한쪽에서부터 마치 종양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속이 다 물러가지고 썩어 들어가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썩기가 쉬운데요. 참 지혜롭게도 그 동화의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밀전 동과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그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그 밀전과 다른 점이 동화가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 동화로 이게 밀전과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서 이게 낯설지가 않았던 건데, 이거를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화가루라는 걸 써요. 사화가루라는 게 뭐냐면 조개 껍데기의 그 석회질이죠. 이거를 그 동화에다가 이렇게 침투를 시키면 동화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투명하게 바뀌어요. 신기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윳빛으로 뿌옇게 우리 그 참외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살성이. 그런데 그 사회가루에다가 이렇게 사회가루를 묻히거나, 근데 이제 정조지 속에는 그 사회가루 물에다가 담궈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담궈두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살에다 이렇게 대고 보면 우리 왜 화상 입었을 때 붙이는 투명한 패치 있어요. 아니면 알로에 이렇게 점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요. 투명하게 바뀌면 그때 이제 그거를 헹궈갖고 그 석회키를 뺀 다음에 꿀을 넣고 졸여서 만드는 과자예요. 근데 그 어떤 밀전과도 그렇게 안 만드는데, 이 밀전 동과만은 그 사회가루에다가 하얗게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그렇게 색깔을 내려면 그것도 정조지에 한 3-4일을 담궈 놓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사회가루를 많이 넣으면 이틀 정도 지나면 변해요. 그렇게.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해서 뭐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뭐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 꼬막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꼬막을 사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제 그 꼬막을 집에서 이제 헌 냄비, 막 내가 태운 냄비라든지 버릴 냄비, 거기다가 불을 약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짝 구우세요.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이 꼬막 껍데기가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절구 같은 데다 놓고 꽁꽁꽁 빻으세요. 그러면 뽀얗게 가루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루를 뭐 직접 묻혀도 좋고, 아니면 정조지 제법대로 물에다가 그 가루를 풀고 거기다가 이제 동화를 썰어서 넣어가지고 한 이틀 이상 이렇게 두면 바뀌어요. 그런데 동화를 이제 손질할 때도 주의법이 있어요. 그 동화가 속은 박처럼 무르게 생겼으니까 속은 싹 깨끗하게 도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껍질 쪽 껍질을 벗기시는데 껍질에 가까운 푸른 부분을 이렇게 잘 잘라내셔야 나중에 질긴 부분이 없이 그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쪽 잘 제거하고 속 잘 긁어내면 이렇게 그 호박꼬지 만드는 것처럼 이런 눈썹 같은 모양으로 하고, 이거는 나중에 수분이 많은 것들은 나중에 조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도톰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처음에 도톰하게 하셔야 나중에 좀 먹을 게 있어요. 그렇게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말고 싶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얇고 투명하면서 그것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졸여지면 이렇게 꽃처럼 말아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요. 네. 동화라고 할 때 화가 꽃 화자예요? 아니요, 동화가 아니고 동아 또는 동화. 네, 한자로 동과라고도 해요. 동과라고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동화가 나는 계절이 딱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 그런데 이제 잘 보관을 하면 11월도 나고 12월도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해온 것들이 딱 지금 제철에 나는 것들을 해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겨울 내년 뭐 1월 설날 손님 오실 때까지 보관을 잘 했다가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양 거 이렇게 가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늘 계절에 맞춰서 뭔가 재료들을 이렇게 갈무리 해뒀다가 다과로 이렇게 과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런 어떤 삶의 리듬.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속에 어떤 질서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식재들과 내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게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이 정조지를 통해서 식재의 가치를 알고 이게 제철에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내가 그런 거를 먹음으로써 지금 오늘 드신 것들이 다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마음도 편해야 되지만 속도 편하고 속과 마음이 편해야 결국 건강한 거고 그래서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속과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모든 지혜들이 임원경제지 속에 들어있고 특히 정조지에는 거꾸로 식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것이고 또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은 사색,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줄거리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까지 정조지를 하기 전에는 계절이 가는 거, 아 그래 좋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랬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식재를 구하고 이 시기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어떤 부분에 사고가 깊어지면서 야 이게 비단 먹는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땅에서 우리 식재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키지 않고 뭔가 작은 몸짓이라도 관심을 갖고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구나. 근데 방금 드셔보셨겠지만 색깔도 굉장히 예쁠 뿐만 아니라 뱃속도 편하고 그리고 우리 거였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까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할머니가 내 증조 할머니가 그게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편하고 즐겁고 뭔가 그래 이거야. 그리고 지금 차 드셨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속도 편하고 따뜻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통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해드시던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진문을 열고 나가면 살구나무, 자두나무, 무과나무, 석류 이런 것들이 늘 있었고 매화나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그냥 보기에도 좋고 그게 때로는 따면 식재가 돼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드신 차가 국화차인데 그냥 다 단순한 국화차가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소금에 절인 이제 매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조지 속에 나와 있는 이제 국화차인데 매화가 굉장히 차로 그 자체로 차로도 많이 쓰지만 정조지 속에 보면 꽃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매화가 이제 그 얼음을 뚫고 꽃이 피기 시작한 걸 필두로 해서 온갖 꽃들이 피는데 지금은 그냥 뭐 서양 꽃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꽃을 토종 꽃들을 많이 몰아냈죠. 근데 서양 꽃들은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막상 식용꽃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조금씩 담아서 비싸게 팔죠. 뭐 펜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색깔이 너무 요란해가지고 사실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살짝 빼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꽃은 색깔이 요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세대 한 50년 전, 100년 전 그리고 또 서유구 선생님 시대에도 꽃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식량으로 또는 꼭 필요해서
그냥 꽃 속에 영양소가 다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먹을 게 귀하게 되지만 꽃을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막 관상용으로 그냥 고기 넣어가지고 뭐 꽃비빔밥에서 이렇게 막 놓았다가 막 이런 게 아니고 꽃을 적극적으로 삶고 데치고 무치고 해서 젓갈도 담고요.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탁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 제일 친숙하면서 먹기에 거부감이 없는 꽃이 어떤 꽃이라고 떠오르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진달래. 네, 진달래 화전 많죠. 진달래, 방금 주신 국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일 그러면서 떠오르면 뭐가 있냐? 호박꽃. 네, 호박꽃. 호박꽃은 속이 또 비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를 넣어가지고 위를 묶어서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아니면 어떤 장국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걸로 만두처럼 소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 탕에다 넣어서 실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잘 안 해 먹잖아요. 근데 호박꽃도 영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박꽃도 그렇게 먹었고 또 치자 아시죠? 치자. 네, 치자가 꽃이 하얗게 피는데 향이 굉장히 좋고 또 꽃도 고상하고 엄청 예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치자꽃을 그 샤넬 향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뽑아서 쓴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향이 굉장히 매혹적인데 그 치자꽃으로 정두지 속에 보면 자, 그러니까 젓갈같이 담아서 치자꽃으로도 먹고요. 그리고 또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꽃이 뭐가 있냐면 부추. 부추에도 꽃이 피는데 이렇게 산형이라고 그래서 우리 미나리과의 꽃들이 이렇게 하얗고 조그만데 막 유산처럼 여러 개가 피었어요. 근데 그런 부추도 꽃대가 올라오면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가다가 조금 뭐 우리가 막 부추 연할 때 막 베서 먹는데 어디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 좀 그런 베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추가 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추꽃에도 영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추꽃으로도 음식을 해 먹으면 그 영양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추의 그런 향도 살짝 풍겨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볶음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부추꽃 같은 거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처음부터 막 넣고 볶으면 좀 숨이 너무 죽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볶음 요리 하시고 마지막에 살짝 왜 숨 죽을 정도만 이렇게 볶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꽃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 영양도 그대로 취하실 수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꽃들이 우리 꽃 중에서 되게 많아요. 우리 꽃이 막 무슨 야생화 이런 게 아니고 가지가 피면 가지꽃도 먹을 수 있고요. 오이가 피면 오이꽃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뭐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정조지 속 보면 그 전체 뭐 일본에서는 마이크로비틱이라고 해서 그 전체 먹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정조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써라 저 부분을 써라 그런데 보면 소나무도 그렇지만 버릴 게 없는 뭐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까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식재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모카도 있잖아요. 그 손 만드는 모카. 모카요? 예, 그것도 시골에서 저희들 어릴 때 했대. 아 예. 이렇게 파랗게. 네. 말랑말랑할 때. 네. 그걸 이렇게 따먹으면 물고 바짝 적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해먹고 그래서 저는 다 이제 아파트에도 많이들 사시고 이렇게 그 주거 공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재 작지만 가꿀 수 있는 걸 해서 꽃도 좀 타서 요리에 좀 활용해 보시고 그러면 일단 내 생활 자체가
달가지고 식구들 또 이게 뭐야? 이것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음식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정조지 속에서 이렇게 호수로 이런 것도 했다. 이제 먹어보면 그런 게 우리가 먹는 가지나 오이나 이런 꽃들은 뭐 순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굳이 뭐 백화점에 가서 비싼 식용꽃 사실 필요 없고 또 호박 같은 거는 뭐 주변에 좀 지인들 통해서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두부랑 고기랑 해가지고 소해서 싹싹 집어드신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장국물 같은 끓여서 거기다 살짝 데쳐다 빼놓으신 다음에 장국물을 다시 끓이시고 간이 잘 맞았을 때 얘를 살짝 넣어가지고 떠서 가족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지고 거기도부터 또 하나의 이제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적인 식재를 잘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뭐 그 산책을 하시다가 특히 이제 봄 여름 같은 때 여름에 한 5월 6월 경에 장미 같은 게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심히 보지 마시고 농약을 좀 안 뿌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미도 잎을 좀 이렇게 농약 안 뿌리는 안전한 데가 있으면 이렇게 좀 따세요. 색깔 예쁜 걸로. 네, 꽃을 따셔가지고 그 꽃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꽃잎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씻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설탕 시럽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부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술을 좀 좋아하시면 뭐 청주라든지 집에 이제 맑은 술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부어 넣어서 이렇게 절여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쁜 색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상하지 않고 냉장고 속에다가 이렇게 병에다 해서 뭐 유자나 막 우리 모과 이렇게 당절임 해 놓듯이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색깔이 예쁘게 빠지는데 그걸로 음료 같은 거를 만드시면 그게 이제 정조지 속에 남은 향화숙수라는 꽃을 활용해서 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 색깔 예쁜 색을 빼가지고 차를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게 바로 그냥 정조지 속에 나오는 음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생활에 이제 관심이 생기고 내 주변에 관심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도 이렇게 임원경제지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해보신 그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주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개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분은 조리도 과학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과학자처럼 관심을 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뭐 여성분들은 뭐 집에 관한 거라든지 전기에 관한 거 잘 다 모르더라도 이게 이러지 않을까? 내가 음식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뭐 이치가 이러지 않을까? 이런 관심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처럼 이제 주변에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식재로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음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고 입맛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어느 순간에 뭐 대왕 카스테라가 맛있대. 그럼 거기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어느 순간 싹 씻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정조지 속에서 그런 서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어디에서 이게 맛있다고 어느 시대에 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면 사람들이 벌써 잊어버리고 그에 관심도 없더라. 또 새로운 데로 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먹을 거에도 유행을 쫓지 말고 입맛이 그게 최고라고 해도 그 사람 입맛일 뿐이지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음식에 대해서 나한테 맞고 그리고 내가 그걸 구할 수 없는데 막 그 재료를 구한다고 막 온 사방을 쫓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재료를 구해서 그렇게 해먹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하는 것도 다만 그 상황에서 이제 조리법을 현명하게 해서 맛있게 먹고 이제 섭생을 잘하는 게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정신적인 교양 이런 것도 정신에도 먹을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임원경제지식에 보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응용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뭐 한문화, 한식, 한자 들어간 거를 막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거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한옥마을에 저희 이제 음식연구소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옥마을이 좀 다른 곳하고 다르고 또 서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한옥마을이 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라서 규모도 여기 서울에 이제 그 북촌도 있지만 굉장히 크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생활하고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 옆에 바로 이제 남부시장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서부터 있던 뭐 제가 그 전주 백년이라는 그 사진첩을 우연히 그 헌책방에 가서 이제 사게 됐는데 지금 예전에 전주도 전라관찰사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대문이 있었어요. 다 일제시대에 그 총독부가 헐어버리고 이제 남문만 남아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대문이죠. 이제 풍남문만 남아있고 북문, 서문, 동문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그 전라관찰사,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이 전라관찰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전라관찰사를 지내시면서 이제 완영일록이라는 공무일지를 쓰셔서 그때 당시 관찰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완역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여섯 권의 책으로.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전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가치를 알고 그 관찰사가 직무했던 선화당이라는 곳을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해서 전주에 오시면 전주 한옥마을과 그 다음에 전라관찰사 그 서유구가 직무했던 그런 그 선화당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1926년에 지어진 한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종옥이라는 이제 사대부 집안 그 사랑방 다 안채하고 행랑채는 헐리고 이제 사랑채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음식과 그 다음에 이 주거 형태와 옷과 이런 모든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을 제가 그냥 일하면서 받는 게 그게 되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책 복원 때문에 과자 부분 곶감을 직접 이제 깎아가지고 말려서 이제 뭐 이렇게 놓고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옥이라는 게 그 집의 구조상 기둥이 이렇게 중심에서 서 있다 보니까 벽이 틈이 많아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들고 나요. 들고 나는데 제가 이제 그 잠을 자고 있는 숙소는 현대식 건물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곶감을 만들어서 널어놨는데 결과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옥에 이렇게 달아놓은 곶감은 지금 시상이라고 그러죠. 하얗게 그 분말 포도당 과당 그 분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숙소 쪽에 해놓은 그 곶감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런 거 안 생기고 그냥 쭈글쭈글하니 말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곶감 특유의 이렇게 검지만 이렇게 붉은 빛도 있으면서 뭔가 속이 쫀득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미라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폐가 잘 돼서 좋기는 한데 되게 아파트라는 환경이 건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식재도 그렇고 사실은 햇볕과 바람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식물도 잘 자라고 사람도 건강한 건데,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밀폐를 잘 해놓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서양 건축의 장점도 있지만 이 한옥이라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우리만의 음식이 한옥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그거를 제가 진짜 이론이 아니라 그 곡감을 말리는 지금 한 두 달 만들어 놓은 지 한 달 반 거의 두 달 되거든요. 천천히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갑자기 한옥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음식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바람과 햇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한옥이라는 주거 환경에서 이런 포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바람과 햇볕, 한옥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 정말 편하게 만들려면, 우리 요즘에 건조기 많잖아요. 양념해서 건조기에다 넣으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포를 정말 맛있게 만들려면요, 저도 사실 여기 그 포를 가져오려고 누가 아무도 말 안 해도 제가 굉장히 그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포를 이게 그 정조지 속에 보면 포를 이렇게 3회에서 뭐 5회 뭐 간장을 발라서 그러면 저는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에 어떤 써 있는 어떤 문자, 글 이런 문장을 보고 거기에 도대체 사람의 행위가 들어갔을 때 뭐가 음식을 만드는가 보면 이거 마음이고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간을 짜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서유구 선생님, 야 너 처음부터 간 싱겁게 해, 이게 아니라 3회 5회 바른다라는 거는 간을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간은 좀 슴슴하게 했다가 간을 들이는 거야. 그거를 3회에서 5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발라서, 이런 걸 보면 참기름을 처음부터 바르면 쩔어요. 아시죠? 3패. 그러니까 제가 이 육보를 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어느 요리책에도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맛을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제가 좀 떼어서 이렇게 간을 볼 때 마지막에 가장 짠 맛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무슨 붓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 포도 육질 말라가는 과정과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조건 빼짝, 아까 곶감처럼 빼짝 마른다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마르면 말라가면서 간장을 바르면서 이 상태를 계속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말랐지? 그리고 이거 말리는 것도 육포도 햇볕에 폭건이라고 해서 이 여름에 돼지고기 포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돼지고기 포를 만들 때는 아주 땡볕에다가 바짝 말려서 소금포를 만들, 그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때 그때는 땡볕에다 말려요. 그거를 정조지 속에 보면 그걸 폭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리는 것만 해도 용어가 한자로 여섯 가지나 있어요. 어떻게 말리느냐. 그런데 이 장포법은 간장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감칠맛이 나면서 입에 오래 두고 고소한 맛을 즐겨야겠다는 뜻이에요. 장포법을 만든다는 의미는 소금을 쓰지 않고 내가 간장으로. 그러면 이거를 햇볕에 말리는 것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음건 또는 반건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서서히 마르면서 이게 탄력도 있으면서 간이 잘 밴 감칠맛 있는 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막 이렇게 많이 요즘에 포 팔잖아요. 맛 없잖아요. 포라는 거는 약간의 탄력도 있어야 하고 살짝 적당한 수분감도 남아 있어야 되지 맛있는 거지,
무조건 기계에 놓고 말린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리법은 단순하지만 그렇게 말린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한식의 저는 본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가 하셨고 뭐 서유구 선생님도 어머니 한산희 씨가 또 부인 여산 송 씨가 형수가 음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고 그거는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묻고 대답하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자세.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서유구 선생님이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으신가. 저는 종조지 음식을 보고 나고 또 오늘 그 드신 음식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한 2, 3일을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게 한식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거를 제 강의에 네, 들으시면 하면 네? 보급을 하려면 보급 보급 네, 그러면은 네. 원가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원가라는 것도 계절에 맞춰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 근데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전주 한옥마을에 있다 보니까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바로 그 남부시장이라는 곳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모과 오늘 만들어 온 거를 한 제가 2주 전에 남부시장에 우연히 갔다가 이렇게 그 모과를 팔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만들 생각이 있었으니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일단 과육이 많고 요거 만드는데 적당한 그 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딱 사면 되게 싸게 재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계절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 시기에 재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이고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물론 있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산사도 이제 제가 요거 정조지를 보관하면 산사의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가 산사를 딱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둬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전주에서 쿠킹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덕이 되게 큰 화덕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화덕이 있어서 이제 화덕에서 하는 조리법도 쿠킹 클래스에 이제 하나 집어넣는데 그럼 저희가 학생들도 약간 오고 하니까 피자를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피자에 올라가는 토핑을 정조지 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산사 전과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 산사 살을 가지고 당절임을 해서 보통 그 피자 위에다가 토핑으로 크랜베리라는 서양 그 베리를 많이 올리잖아요. 저는 제가 이거 산사를 다뤄보면서 크랜베리가 시고 약간 단맛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거 먹었을 때 단맛이다 느끼는 걸 자세히 보면은 걔네들도 그걸 당절임 한 거지 그냥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굳이 내가 크랜베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산사 살을 점여가지고 제 방식으로 이제 정조지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다 당절임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크랜베리 대신에 토핑으로 올리면 다 와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되게 식감도 좋고 이거 진짜 좋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산사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학생들도 되게 신기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것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서유구 선생님이 정조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 정신이거든요. 개방성 그리고 수용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 거가 어떠니 뭐 일본 거가 어떠니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용기를 서유구 선생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크랜베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그 피자 토핑에 올리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전주가 예쁘던 이제 맛의 고장일 수 있었던 게 식재가 물이 좋아서 식재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전주 신미라는 그 식재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박, 뭐 미나리, 애호박, 무, 미나리, 뭐 청포무, 콩나물, 열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호박하고 미나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절임을 해놨다가 그 피자에 토핑으로 올려요. 그러면 굉장히 맛도 있고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영상을 가저방이라는 찍었는데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가 여름부터 지금 최근까지 나와요. 아시죠? 근데 여름 가지하고 늦가을 가지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여름 가지는 옛날부터 물가지라고 해서 색깔도 연하고 좀 수분이 많아요. 그리고 맛도 떨어져요. 그런데 가지가 이거는 하우스 재배 아니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게 근데 가지는 흔히들 그 잘 먹기 때문에 노지 재배를 이렇게 저 전주만 봐도 다 화분에 하나씩 길 가다 보면 심어 놓으실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데요. 딱 그 정조제 속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늦가을에 서리를 맞은 가지를 취해서 가지 김치를 담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배추도 그렇고 뭐든지 서리를 맞으면 맛있게 크는 대신에 훨씬 달고 가지 같은 경우에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죠. 더 많이 농축이 되고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고기를 씹는 것 같아요. 작지만 작고 고부라졌지만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김치를 담으라고 해서 제가 그 김치를 담았는데 그 가지를 피자 위에다가 이제 그 이태리 음식이니까 이제 소금 간을 하고 이제 올리브유에다 절여놨다가 구워요. 구워서 그 굽는다라는 그것도 정조지 속에 나와 있는 조리법이에요. 가지를 먼저 애벌로 구워요. 구운 다음에 도 위에다 올려놓고 화덕에다 굽잖아요. 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기는 절이 갈아요. 왜냐면 서리를 맞고 천천히 뻗기 때문에 수분은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빠졌고 단맛은 농축됐고 크지 않는 대신에 속으로 내실을 기했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지보다도 늦가을 서리 맞은 가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자 위에다가 올리면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피자가 되고 이야기거리도 있고 맛도 있고 영양도 있어서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꾸 호불하진 뭐 가지 같은 거 팔고 있으면 저 마른 거 제가 뭐 했어?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안 샀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요번에도 그 식당에 갔는데 그분 이거 마지막 가지예요. 그런데 약간 말랐는데 저도 이제 그 가치를 아니까 저희 뭐 이거 되게 좋은 가지인데 그리고 사진 찍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셔갖고 막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두고 아침에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누에 꼬치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 이제 뽕 따로 많이 갔거든요. 뽕이 따로. 그 말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디 같은 걸 많이 담으세요. 오디. 이문 경제지에는 뭐 오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활용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오디에 관한 건 직접적인 건 없지만 그 복분자로 이제 과자 만드는 게 있고 김치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라 그럴까 새순 있잖아요. 뽕잎 같은 것도 곰취 같은 것도 새순일 때 이제 연할 때 근데 두 번 그 새순 돋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봄에 한번 새순이 돋고요. 또 가을에 한번 또 새순이 새로 나요. 왜냐면 자꾸 뽕잎 같은 것도 자꾸 따줘야 이게 너무 잎이 무성하면 열매로 영향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키우시는 분이 이렇게 속관에서 따주시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한번 또 새순이 돋아요. 그럴 때 그 새순을 따서 이제 새순을
간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식초 피클 담그듯이 절임을 해놓고 이제 반찬을 해먹는 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뿡 자체 열매에 대해서 뭐 정조지수 어떻게 해먹어라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그 열매니까 복분자처럼 이제 그것도 꿀에 넣고 이렇게 졸였다가 그러면 펙틴 성분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엉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사도 되게 좋은 게 사과도 물론 잼 만들면 잘 엉기지만 얘는 그 자체가 그냥 꿀만 조금 넣고 이렇게 버무리기만 해도 벌써 엉기는 쫀득쫀득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모양 있게 하려고 더 이제 정성을 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열매에 기본적으로 펙틴 성질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졸이셔가지고 꿀을 넣고 졸이셔가지고 저처럼 이제 모양 내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냥 집에서 꿀을 넣고 좀 끓여서 불을 약하게 해서 졸이세요. 졸이셔가지고 약간 잼처럼 해놓으시면 잘 안 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물에 타드셔도 되고요. 좀 뭐 발라드셔도 되고 나는 이도저도 귀찮다 그럼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요리를 하실 때 그냥 활용을 하세요. 고기 같은 거 하실 때 저는 작년에 그 살구 있잖아요. 살구 나는 철에 살구 그 과육을 잼처럼 계속 이제 그 꿀을 넣고 졸였어요. 졸여가지고 그리고 졸이고 나면 좀 맑은 이렇게 체에다 받쳐놓으면 이렇게 맑은 물이 좀 빠져요. 그럼 그 물을 받아놨다가 어디다가 활용하냐면 깍두기 같은 거 담으실 때 왜 약간 신맛 나잖아요. 신맛 그 무 아니 무가 맛이 없으면 쓴 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살구를 잼에 좀 절였던 그 물을 조금 넣어서 미리 이렇게 버무려 놓잖아요. 설탕 넣는 거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음식점에 가서 전주에 있는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멸치 자반이 나왔어요. 근데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는 멸치 자반들이 대부분 물엿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대량 조리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반칠반칠하게 유는 나는데 그 특유의 그 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 멸치 자반은 제가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게 되게 멸치 자반이 촉촉하면서도 그 단맛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고 이렇게 멸치 자반이 촉촉하면서 마시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완전 고수 중에 고수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먹고 있어서 이분한테 한번 여쭤볼까? 비법을? 근데 이야기 안 해주실지도 몰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자랑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멸치 자반 제가 먹어본 멸치 자반 중에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고 딱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거요. 고추 이게 사투리 고추장 때문이에요. 이러시면서 이 고추장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작년에 살구를 많이 줬는데요. 제가 그 살구로 잼을 담아가지고 그 잼을 쓸 데가 없어서 고추장 담는데 살구 잼을 넣었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지 그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살구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습작용이 뛰어난 거예요. 음식이 왜 어떤 음식을 했을 때 건조하고 퍽퍽하고 이런 느낌이 나면 그거는 실패한 음식이에요. 음식이 뭔가 촉촉하고 이렇게 윤택하고 습기를 안고 있어야 우리나라 음식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식은 뭘 했을 때 정말 각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고기를 해도 뭔가 막 메마르고 이러면 안 되고 촉촉하고 그래야 사람이 먹었을 때 씹기도 좋고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살구가 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에다 활용하면 윤택하게 습기를 잡아주는 그 보습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그 어떤 과일보다 뛰어난 거예요. 아 이분이 정조지를 공부하신 적도 없는데 그 삶의 지혜로부터 깨달은 거겠죠. 저는 이제 정조지를 하면서 그걸 알았는데 이분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고추장 담을 때 뭐 홍시도 넣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살구가 제가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 어떤 것보다 보습력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음식 하실 때 이런 당절인 잼같이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거를 꼭 잼으로 쓰지 마시고 음식할 때 응용을 하시면 뭐 이렇게 생선 조림하실 때도 그거를 조금 넣으면 이게 균형을 맞춰줘요. 뭐 들어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넣으면 뭔가 생선 조림을 할 때 드시잖아요. 그럼 생선 조림이 뭔가 윤기는 짜르르 나면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뭔가 감칠맛도 있으면서 과일에 그 살구 같은 과일에 그런 성질이 있어요. 되게. 네. 그래서 살구나 자두 같은 과일은 짧게 잠깐 나고 말잖아요. 그때 좀 시장에 가서 사셨다가 이렇게 그 과육을 잘 불렀고 이렇게 졸여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활용하시면 그게 정조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처럼 제가 특별하게 막 제가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책에 썼던 그 밀정과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내 생활에서 그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재료, 우리 과일을 잘 꿀에 절여서 상하지 않게 두신 다음에 그거를 각자 각자 댁에서 뭔가 조림을 하거나 뭐 자반을 만드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서유고 선생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 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주변의 모든 식재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모르시면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또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면 쿠킹클래스도 이렇게 신청하시면 책 사셨으니까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제 여기 이제 주소 이거 찍어 놓으셨다가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익히시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유구 선생님을 접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우리 것을 사랑하시고 전통을 잘 지켜주시면 저도 오늘 강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 길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랄병, 그 노랄병은 재료가 뭐예요? 노랄병. 아, 예, 노랄병은요 찹쌀가루를 생강즙하고 꿀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이제 친 다음에 떡 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팥을 삶아서 볶아가지고 가루를 넣은 다음에 거기다 생강가루하고 설탕가루를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그 떡이 이제 이렇게 찐적찐적하잖아요. 그걸 쳐서 내가 맞췄어요.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팥을 받고 이렇게 동그랗게 잘 경단처럼 피는 다음에 그 소를 다시 한번 묻혀서 먹습니다. 생강즙과 생강가루가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고 노라전이라는 선생님은 인사해야 돼. 맵자 여기서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늙을수록 맵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매우 날짜예요.